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양자정보이론연구실 담당교수 배준우입니다.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물리소자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 그 한계점에는 양자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원자, 광자와 같은 양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양자 시스템은 양자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기술되는데 양자 원리에 의해 정보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더 빠른 계산, 더 높은 보안성을 지닌 암호, 더 높은 용량을 갖는 네트워크 통신 등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정보이론연구실은 양자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 개발, 새로운 양자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자 정보 응용은 앞으로 양자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동기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양자 손익수분해 알고리즘은 기존 컴퓨팅 방식 대비 지수 함수만큼 빠른 속도 향상을 제시하는데 이 결과의 파급력은 양자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뿐 아니라 암호화 보안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현재의 양자 하드웨어 기술은 모두 발전 중에 있습니다. 성능과 규모에서 모두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서 완전한 양자 정보 처리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구실에서는 양자 잡음을 완화하는 기법, 양자 측정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연구해서 양자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및 응용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양자 원리에 기반한 정보 처리의 기초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양자 얽힘, 비국소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블록 최적화, 정보 이론, 함수 해석학 등의 수학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자 정보 이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주변의 연구자들과 경쟁하고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값진 즐거움입니다. 연구실은 현재 연구 교수님, 박사 후 연구원, 대학원생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대만의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연구 주제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